이제 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명옥 주부가 추천하는 명상 바로 먹기 명상입니다. 음식을 모든 감각을 사용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는 명상인데요.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오늘은 오명옥 주부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 꾸준히 명상과 호흡을 해온 뒤로 표정도 밝고 활기차 보입니다.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요. 네 차례 걸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항호르몬 요법 중이고요. 최근에 시행한 검사에서는 특이사항 없는 그런 무병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이 사실 항암과 방사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전 덕분에 명상 덕분에 그냥 잘 넘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평안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건강을 찾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온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명상에 관심이 많아서 수련원을 등록해서 다니는데 비용 부담이 지금 큽니다. 종교색이 살짝 느껴져 거부감도 드는데 명상과 호흡을 꼭 비싼 사설 기관에서 해야 될까요? 네, 강 교수님 어떤가요? 네,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수련을 통해서 더 빨리 어떤 뭐 영적인 경제 오른다든지 길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유혹스러운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수련법에 지나치게 집착하실 필요 없고 요즘은 구민회관이나 또 여러 문화센터에서 공개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생활 속의 명상을 습득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활 속의 명상을 통해서 또 건강을 아까 지키고 있던 사례자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보기도 굉장히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세요. 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지금까지 쭉 복식 호흡을 기초로 한 명상 방법을 배워봤는데 이외에도 꾸준히 실천하면 명상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우선 동작을 하는데도 안 된다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몸 안에 그 숨의 구멍을 크게 뚫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접어서 엄지손으로 오른쪽 코를 막으시고요. 왼쪽으로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관악기는 호흡기를 열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몸에 균형이 깨져서 집중이 어려울 때도 도움이 돼요. 내쉰 쪽으로 다시 숨을 마십니다. 숨이 깊게 어디까지 쭉 들어가나를 보시고요. 다시 반대로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제 손끝을 따라서 숨을 깊게 같이 마셔보세요. 목에서 가슴 배까지 가면 손가락의 위치를 바꿔서 반대로 고요하게 숨을 내쉬게 됩니다. 자, 이래서 몸이 비틀어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좌우가 너무 클 때 고요하게 중용의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손이 이상한지 이게 힘들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꼭 이렇게 엄지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막았다가 폈다 해야 이렇게 양손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네. 오른손의 네. 의미는 신성한 내 마음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아마 목 뒤도 긴장이 되고 집중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전이라 조금 힘들지만 오른쪽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손바닥 안쪽으로 꼭 접어서 엄지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가 아주 좋으세요. 네. 저는 이거 참 좋은데요. 진짜 아까 뭐 온몸에 숨을 한번 뚫어주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눈이 정말 반짝 뜨이셨어요. 그래요? 네. 아니, 진짜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막고 네. 내쉰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고 반대쪽으로 내쉰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고. 네. 네. 그래서 몸의 균형과 정화에 도움이 돼요. 예, 이런 호흡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강 교수님? 네, 이런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 이외에도 그 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포 해독과 세포 건강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획 특집 힐링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명상과 호흡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명상과 호흡 복습해볼까요? 먼저 명상 전 몸풀기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은 오른손은 가슴에 왼손은 복부에 올리고 배로만 호흡합니다. 다음 동작은 흔들